아, 이거네. 모래 가져갑니다. 또 나왔어. 조금 양아치구만. 모래 여기다 놓으니까 조금 예뻐 보인다. 아, 필요한 거다 모아가고요. 아저씨, 뭘좀 만들어 주세요. 크, 갑바 확실합니다. 자,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해야죠. 여기에 여기 쓰레기 더미 먹읍시다. 이런 것도 있었네? 밀짚 모자, 샌들. 자, 다 팔아주자. 쓰레기 더미에 좋은 게 많네. 아까 약간 이제 업데이트가 있어서 테스트 하다가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베타 버전이 업데이트를 되게 많이 하네요. 제가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일 하고 있죠. 매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안 했지만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라기보다는 저저번화부터 상점을 이제 편집을 해버렸죠. 영상을 보니까 상점에서 쇼핑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편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판매 시작을 해서 내가 판매하는 게 여기, 그리고 구매하는 게 여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거래하기 직전만 찍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갑옷은 아직도 안 되냐? 야, 됐어. 어제 방종할 때안 되는데 왜 되는 거야, 갑자기? 이거 받았으면 이제 이동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오늘 그래도 조금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딨어? 아, 이게 푸른 모래 갑옷이구나. 입어볼까? 근데 뭐, 좋은 거야? 보호 3. 아, 보호라는 게 따로 있네. 보호가 원래 없구나. 저항이 있구나. 저항 20에 독이랑 전기도 저항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새우가 전기를 쓰죠. 그런 거 감안한 것 같은데. 스태미너 회복, 스태미너 소모 더 되고 이동 속도 느려진다. 중갑이네. 주머니 보너스는 없네요. 그럼 집에 가서 이거 넣어놓고 오자. 저기 저 별의 모래 풀샘 맞추고 싶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어차피 이동, 아, 뭐, 오늘을 이동할진 모르겠고, 일단은 판매를 하자. 아, 이렇게 하자. 이걸 팔고, 200원 됐죠? What can I do for you? Here's what I need. 일단 부츠 만들어줘. 그리고 돈 모아서 투구 만들어서 사갑시다. Bye. 역시 중갑을 입어야지. 근데 별의 모래 세트가 이렇게 생겼군요. 가자, 일단은 세트로 입고. 자, 일단은 도굴꾼 코트 넣어주고요. 이제 이동하도록 하죠. 나 14시간 잤는데, 혹시 되지 않았을까? 아저씨, 내꺼 됨? What can I do? 갑자기 목소리 왜 깔아요, 무섭게. 자, 여러분, 일단 이동해서 나갑시다. 오, 여기도 상자가 있구만. 이 상자는 어떻게 먹는 거야? 닿지를 않는데 내가? 아, 일로 먹을 수 있구나. 야, 인계철 썬더시랑 붕대랑 좋은 거 나왔네요? 아, 맞다. 여기가 이제 산 있고 저번에 저기서 죽은 다음에 부활을 했었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는 도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다음 목표로 가죠. 야, 맵은 진짜 예쁜데 별거 없다. 맵만 예쁘고 그냥 예쁜 쓰레기야, 뭐야? 들어가 봅시다, 내부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대? 고스트 패스래요? 저번에 그 혈거인 침투로 될지 모르니까 두고 가자. 불안하다. 도착했습니다. 아니, 저건 뭐야? 야, 바로 처음 보는 거 나왔는데, 오늘은 이곳인가 보구만. 아, 나 갑바가 좀 예쁘네요, 색깔이. 막, 깨끗한 물. 딱히 나한테 공격해 오거나 그러진 않네? 광택제. 광택제가 뭔데 이렇게 주는 거죠?
영성 원소를 부여한대. 아, 얘네 카운터 기술인가 보다. 일단 이동합시다. 얘네 설마 그럼 인기철수는 그런 거안 먹히는 거야? 피 있다, 피. 아, 야, 맵 되게 예쁘다. 그래픽 되게 더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이 게임? 업데이트해서 그런가? 불, 파랑색임. 왜 이렇게 깊어, 불안하게? 나 랜턴이 없어. 이런 데 싸우면 안 돼. 제가 빛나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것도 살짝 빛난다. 쟤 오는 거야? 너 되게 튼튼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넓은 데 싸우면 안 될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 이 녀석의 3타를 보고 저번 혈거인 파랑색 혈거인은 3타 모션이 달라서 제가 말했잖아요. 3타를 보겠습니다. 일반 인간 도적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죽음! 그렇지, 경직. 넘어졌죠? 야, 방패 밀치기 개사기야. 방밀로 이겼어, 이거. 한 대도 안 맞았네? 야, 방밀이 너무 사기야. 방패 밀치기 쓰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 얘가 경직 들어가지? 한 번에 하얀 거 달아서? 내가 몇대더 때리면 넘어지지? 넘어지면 추가 타 맞지? 너무 사기인데, 겨우. 방밀이? 이런 사기 스킬이 있어도 되는 건가? 개사기야. 근데 게임 소리가 되게 작은 것 같지 않나요? 나는 내 귀는 지금 거의 능욕당하고 있는데 소리에 오디오가 올라오는 게 별로네요. 방송 음향을 좀 올려보자. 소리 좀 많이 키웠습니다. 100% 이상으로 키웠어요. 내 옷이 빛나서 아 잠깐만요. 내가 옷이 빛나서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근데 함정이랑 그런 게잘안 통한다. 와 여기 완전 던전이네. 오, 작동돼. 이쪽에서 열리지 않는데. 이기지 않을까, 싸우면은 내가? 이거 한번 바른 다음에 싸워보자. 발라짐. 지구력 마를 때. 그렇지. 야, 너무 세다, 나. 이거 바르니까 엄청 세다, 딜. 많아서. 개 약했구요. 풀리기 전에 다 죽이자. 빛나서 좋다. 화나구만. 잡초 좀 있고요. 쟤는 이거를 해서 죽여야 되나 본데. 이거를 어떻게 못 만드나 약을? 같은 색이라서 잘 통하나 봐. 불빛 역할도 해주고. 올라가는 길은 쇼컷이었을라나? 오, 함부로 열었다가 나 아작날 것 같은데. 저기, 오, 씨발, 깜짝이야! 1대1이니? 나 1대1이면 질 생각 없는데? 뭐야. 오, 야, 뭐야. 뭐야. 피했어. 야, 데미지 왜 이래? 4분의 1 달았어, 나. 생각보다 그렇게 잘 싸우진 않네. 판정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거 할때좀 때리면은 이득을 볼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야, 잠깐만. 잘 가시고. 그렇게 세진 않은데 너무 화려해서 눈 아파. 화염 원소 부여한다. 루비. 아, 무게 오링 났다. 가야겠는데, 나? 물약 하나 먹고 가자. 물약이 너무 많다. 된 거야, 지금? 아, 된 거구나.
이건 뭐죠? 흉흉한 데가 있네. 강철의 거대검, 충전 화염. 거대검은 갑시다. 쇼컷 없니? 내보내줄?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은 데가 있는데? 상태 이상 회복제, 잔혹한 대형 철퇴. 충격이 50 가까이 된다. 데미 30에 안 써. 무게 너무 많이 나가. 가져가지도 못하겠다 이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충격이 높으면은 잘 부술 것 같긴 한데 무게 좀 많이 나갔다. 가자. 돌아가야겠다. 절로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면 가방 못 구해가니까 갑시다. 뛰지도 못하네요. 아, 여기가 열리는 거구나. 아, 일단 돌아가. 아, 나 뭐야 이거. 톡 쏘는 소스? 아, 저 가방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준다. 아, 나무가 없어서 인계철선 그 덫을 못 만드네요 지금. 여기 길 안 가봤었죠? 가봅시다. 아, 이거 아까 거기서 돌아오는 거네. 아, 쇼컷이었구나. 이렇게 짧은 쇼컷은 또 처음 보네. 나무 하나만 줘봐. 저 바닥에 있는 의자 같은 거라도 부수면 좋을 텐데. 저기가 열린 거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로 가야겠네요. 가방 버리고요. 주머니 아직 무거워? 깜짝이야, 내 무기 소리잖아. 개놀랐네. 저기 있다, 일단 한 놈.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와봐. 방패 돌진! 안 통했다. 안 통해서 안 돼. 방패 돌진 방어는 아예 안 통한다. 공격을 보고 해야겠는데? 같이 맞들이 돼버리네? 스킬은, 아, 스킬도 안 된다. 하지만 이겼죠? 버프빨이야? 고스트. 나 붕대 좀 주세요. 붕대 하나 7개 주고요. 이것도 하나 주세요. 여기서 아예 가방 놓고 가죠.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지구력이 좀 부족하네. 갑발을 해서 이 정도가 다는 거겠지? 아, 야 잠깐만, 저걸 닫으면 어떡하니. 내 가방이 저기 있는데. 야, 그걸 왜 해?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고. 곡괭이 지금 없죠. 여기서 안 열려? 잘났어 정말. 야 덤벼. 아,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너무 환상적이다. 야, 하나 둘, 두 대만 때렸구만. 박밀! 아, 박밀은 완전히 방어가 풀어진 상태에서만 효과가 있네. 조금 별로네 그냥 쓰면은. 냉기연겁 잘 맞춰서 써야겠다. 방패 기술을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써야겠다. 좀 선딜 있는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무기가 너무 부족하니 가방 가져옵시다. 적이 딱히 안 나오네? 적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아마 나가는 데 아닐까? 이거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네. 다크소울 딱 냄새난다. 야, 엄청 빨라 이동하는 거. 뭐가 내려온다거나 그런 그런 깜찍한 일은 없고요. 저기 처리하고 갑시다. 무기에는 이 화살에는 못 바르냐 저거? 야 뭐야, 왜 이렇게 뛰어? 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도끼를 안 꺼내 갑자기. 덤벼! 박밀! 아니야 아니야. 박밀 갑자기 안 맞기 시작했어. 처음에 너무 잘 맞았는데.
안 오시면은 거기서 돌아가셔야 될 텐데 아저씨. 괜찮으신감? 설마 이 방패 쪽에 판정 있지 않을까? 아 구르는 것 봐. 머리 판정. 아 자식 안 되겠구만. 덤벼. 야 진짜 세다 얘. 어 야야야 잠깐만. 공격을 맞고 두 대까지 때린다 얘는. 아 근데 이거 애매한데 방밀 갑자기. 그렇게 좋았는데. 아 세 대 때렸다 이번엔. 야 이거 죽겠다 나. 갑자기 방밀을 각보다가 개쳐맞았어. 아우 덤벼. 방밀을 넘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딜이 안 나온다. 버프가 없으니까. 세대 고장났니? 아 이거 딜교환 너무 압도적인데 이 녀석아? 어? 덤벼. 박밀이다! 그렇지 지금. 뭐야? 아 지쳤어. 아 지쳤어. 아. 어 잠깐 위험한데다. 맞딜 한번 가? 맞딜 한번 가. 어 어디서? 아이고 박밀 조심했어야겠다. 아유 뽀록이었나 초반에는? 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 그거 한 자야겠어 한숨. 문 닫고 자면 아무도 못 오지 않을까? 어디였냐? 저기 캐고 일단. 어 해그마나이트 나왔습니다. 자 다 잤습니다. 아. 여담이지만 보초를 1시간 쓰고 1시간 자니까 습격이요.